하니까 차례와 경례. 네, 벼랑 끝 세대 대학생을 위한 착한 등록금 운동 제안한다. 국민의힘 개혁 쇄신 초선 의원 모임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청년 세대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대학 교육의 질은 떨어졌으나 학생들은 여전히 매 학기 수백만 원의 등록금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연평균 등록금은 사립대 747만 원, 국공립대 418만 원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학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는데도 이전과 같은 수준의 등록금을 내는 게 과연 정당합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 세대입니다. 일자리 정책 실패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문은 너무나 좁아졌고 소득주도 성장의 늪으로 인해 그 흔한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청년들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 때문에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부터 빚을 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은 4조 2,142억 원, 연체 잔액은 1,2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대학이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대학의 주인은 대학이나 교수가 아닙니다. 대학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개혁 쇄신 초선 의원 모임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청년 세대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착한 등록금 운동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물론 전국의 대학들도 코로나19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면제, 감액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지난 10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적인 동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학생들과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등록금 인하 요구를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그때는 국회의 할 일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초선 의원 지금부터는 총학생회 등 대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요하다면 법 개정, 감사, 예산 등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통해 청년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청년들의 아픔에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착한 등록금 운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에게는 대학평가 가산점을 부여 재정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등록금 인하는 단순히 청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까지 덮쳐 생계 유지마저 어려운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의 등록금까지 부담지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재난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 이상 대학과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두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청년 세대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 초선의 모임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고 있는 짐을 같이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